택탱크래시 2011년 첫 번째 경기로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진행 맡은 정인호입니다. 그리고 저 옆에는 어김없이 박형기 선이 나와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박형기입니다. 자, 이제 16강도 벌써 중반을 넘어섰는데요. 2010년도 마지막 경기를 B그룹이 완벽하게 장식을 해줬고 네. 오늘은 2011년 첫 번째 경기 예고될 때부터 예. 죽음의 조라고 일컬 때 시조 경기가 또 준비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번 시즌에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조라고 불릴 수 있겠고요. 정말 죽음의 조 시조가 예, 오늘 드디어 방송이 됩니다. 네, 일단 먼저 지난주 경기 얘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변이 또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일단. 낮은 스페셜리스트가 가장 빠르게 8강에 안착을 했고 네. 이어서 이제 하우 팀이 그동안 좀 힘들었는데 하우 선수의 이제 선봉 중견의 밸런스를 잘 맞춰주면서 그렇죠. 8강에 두 번째로 올라갔거든요. 네, 생각보다 하우 팀이라고 불리는 하우 팀은 하우 선수의 활약보다는 데자뷰 선수와 이제 투원 선수의 활약으로 그렇죠. 좀 올라가는 더욱더 단단해진 그런 팀을 만들어줬었고 낮은 스페셜리스트 같은 경우는 1위로 올라갔지만 다소 초반에 좀 불안한 활약을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레인 선수의 활약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즌 챔피언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한 선수가 교체가 되긴 했습니다만 네? 마녀 삼촌과 다시 한번 당금질하고 준비 중에 있거든요. 그 전에 앞서서 대진표부터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A조에서 레저렉션이 1위로 그리고 네. 2위로 더거너스가 8강에 안착을 했고 지난주 2010년 마지막 경기에서는 낮은 스페셜리스트와 하우팀이 8강에 안착을 했는데 그렇죠. 오늘 마녀삼총사 1Q8제 타나토스 와이웍스 네. 그동안의 택갱크리시 역사와 함께했던 정말 강했던 선수들이 모조리 나오는 그런 C그룹이에요. 네, A조와 B조는 사실 좀 투명 어느 정도는 좀 보증 수포가 있었는데 C조만큼은 선수들이 정말 모르겠다. 예. 그럼요. 근데 서로가 올라간다고 예,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강력한 조예요. 자, 정말로 기대되는 오늘 그 전에 앞서서 또 하나의 볼거리를 제공해 드립니다. 네. 자, 오늘 샤넬 선수가 추격을 하게 되는데 통말로브 선수와의 격차를 많이 조금씩 좁혀 나가면서 어느새 10승 차이로 네. 오늘 정말 잘한다면은 2위 통말로브 선수 더욱더 이제 추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돼요. 그렇죠. 샤넬 선수가 마녀 삼총사의 정말 승리의 주축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선수의 활약 여부 예, 주목할 필요가 있겠고요. 그렇습니다. 갈수록 혼란이 있는 정글스로 과연 어느 팀이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오늘의 경기입니다. 마녀 삼총사 1Q87의 첫 번째 경기를 네. 타나토스와 와이웍스와 두 번째 경기를 준비 중에 있는데 뭐 4강까지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저력들이 있는 팀들이란 말이에요. 4강을 넘어서 우승까지도 가능하고 정말로 예, 힘을 한번 받게 되면 예, 정말 무서운 팀들이기 때문에 오늘 첫 경기 정말 중요합니다. 자, 오늘 첫 번째 경기를 준비하고 있는 마녀삼총사 1Q87 두 팀의 전력 분석해드릴게요. 네. 먼저 마녀삼총사가 나오고 있는데 중요한 게 200원의 상승세가 오늘 좀 발휘되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마녀삼총사의 원투펀치는 샤넬과 구라인데 200원이 새로 영업한 200원 선수가 어느 정도 활약을 해주느냐 16강에서 떨어질 수 있는 게 사실 C조거든요. 과거의 명성만큼의 경기력만 나오면 네. 마녀삼총사가 두 번 연속 우승 이거 의심하는 유저들이 없을 정도로 그렇죠. 완벽한 팀인데 자 선봉으로 출격이 예상이 되는 이백원 선수의 맹활에 기대가 되고요. 그렇죠. 뭐 샤넬과 구라 선수는 예선전부터 정말 좋은 경기를 보여주고 있어요. 네. 그리고 1Q87 나오고 있는데 이 팀도 정말 변수가 많은 팀이기 때문에 이 팀이 그러니까 사실 이 팀은 잘할 때 정말 잘하는데 못할 때도 다소 주춤아 이럴 때 세인트 선수와 파이트 데미 선수가 어느 정도 해주느냐. 네, 그게 관건입니다. 자, 역시나 히로노 아야로 여러분들이 더 많이 알고 있는 히로노 정원 선수는 방어에 특화된 선수고 그렇죠. 세인트와 파이트 네빌지는 뭐 둘째가라면 이제 서러워해야 될 공격형의 어떤 두 명의 선수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이 팀의 어떤 경기를 오늘 정말 기대가 됩니다. 네. 자, 두 팀을 비교해서 관전 포인트를 짚어드리는데 네. 예선전에서 역시나 언급이 됩니다. 네. 이백원 선수가 기대 이하의 실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많은 팬 여러분들이 우려의 목소리를 지금 내비추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죠. 자, 그리고 히로노 정원 선수의 방어력이 과연 마녀 삼총수의 매선 공격을 앞서서 버틸 수가 있느냐. 네. 이런 부분이 좀 관전 포인트예요. 그리고 정말 알리사드 알레스 가장 예, 두 명의 가장 유명한 선수들이 만났기 때문에 샤넬 대 히라노 종현의 엔트리 이 싸움도 어떻게 치열할지 한번 기대해봅니다. 자, 이제 잠시 후면 네? 단 하나 또 한 번의 혈전이 펼쳐지게 될 텐데요. 2011년의 시장을 정말 뜨겁게 달굴 네 팀이 준비 중에 있거든요. 과연 어떤 경기력이 남아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을 놀랍게 할 수 있을지 현지 여러분들 안내 드립니다. 힘이 끝을 모르고 들끓어오른다. 이것이 바로 사나이의 운명. 살아남지 못하면 다시는 설 수 없는 이곳에서 사나이는 말한다. 주먹을 들었으면 목숨까지 걸어라. 사나이에게는 물러설 수 없는 싸움이 있다. 택켄 크래쉬! 오늘의 주인공을 여러분의 큰 박수와 함성으로 불러보겠습니다. 1피츠 지난 시즌
2층의 첫 우승의 감격은 아직도 손가락에 남아있다. 이번 시즌에도 마녀의 저주는 계속된다. 차갑게 웃음지는 저주에 가면 마녀 삼총사. 서울 드림게임 레드 수어서 안나의 200원, 리리의 구라, 아리샤의 샤넬. 이 필츠 완벽한 주먹을 무기로 돌아온 우리 앞에 더 이상 패배라는 탄원은 없다. 87년생의 명예를 걸었기에 승리의 시나리오는 우리 것이다. 경상도 지역 최고수들이 만들어내는 어둠의 그림자 에크팔츠. 경상도 지역 최강연화 알리사의 히라노 청연, 간유의 세인트, 스티브의 파이트 데빌젠. 과연 16강, 8강, 4강 우승팀의 주역은 어느 팀이 될 것인지 여러분의 큰 박수로 첫 번째 대결을 시작 캐슬! 자, 그래도 지난 대회 우승팀이라면은 아 16강 정도는 쉽게 뚫겠지라는 생각이 들어야 정상인데 네. 저는 그런 생각이 전혀 안 들거든요. 그렇죠, 사실. 왜냐하면 시그름은 죽음에 좋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시즌 정말 더욱더 수준이 높아진 선수들 가운데서도 가장 강력한 팀이 모인 게 시즌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16강 아까 떨어질 수 있다 말해서 혹시도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드린 건데 그만큼 이 적격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자, 운명의 주사위는 던져졌습니다. 네. 자, 다시 한 번에 트로피를 들어올리려면 선봉기는 정말 중요한데 네. 이 선수의 경기력, 과거의 정점의 그 느낌이 오늘은 터져줘야 돼요. 네, 이 선수는 정말 대회를 즐기는 스타일인데 즐기기만 하셔도 이겨야지 즐기는 건데 지면 즐길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역시나 수많은 대회 경험이 있다 보니까 긴장하는 네. 모습은 없어요. 그렇죠. 그 정도는 정말로 관록인 선수거든요. 자, 일상대 1Q8제 경상도 최고의 팀을 소개시켜드립니다. 선봉이 나올 때 선봉! 아, 파이트 데뷔신! 자, 역시 나와야죠. 네. 분위기자가 파이트 데뷔를 적어준 선수예요. 네, 이 선수는 사소 지금 전적으로 보시면 활약의 여부에 비해서 2승 3패 정말 안 좋은 게 사실이고 화끈한 공격이 다소 좀 안 통한다는 지금 평가를 받고 있지만 대회 때 이런 선수 정말 무섭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정말로 이 선수의 등장은 지난 시즌 많은 팬 여러분들에게는 놀라움이었는데요. 네. 그 정도의 정말 제어 안 되는 공격력이 오늘 터져줄지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백원 선수의 안나 정말로 많은 팬 여러분들이 기다렸고 네. 그리고 그동안에 이 선수의 어떤 발자취는 아는 분들이라면 당연히 이번 무대의 중심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 경기력의 최고의 창과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시작을 말씀해 드릴 수가 있는데 200원 하면 모르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나, 특히나 안나도 생소한 캐릭이거든요. 그런 걸 이용해서 이겨야 되는데 지금 선수들의 성향을 보면 200원 대 파이트 데뷔지는 둘 다 공격형이기 때문에 맵과 상관없이 공격적인 플레이가 가능할 것 같은데요. 오늘 정말 철권의 역사에 공격에 관련된 네. 뭐 공격형 1변도 선수들 다 나옵니다. 네, 그렇죠. 그 정도로 오늘 정말 불을 지피기에 정말 좋은 날이 될 것 같은데요. 자, 죽음의 전하고 이끌어냈던 C그룹에서 네. 자, 첫 번째 선봉전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선수들의 플레이 자체는 뭐가 나와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다양한 공격이 나오고 순간적으로 진짜 어이없는 공격도 이게 나오나 이런 공격들이 나올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정말 집중해서 보셔야 돼요. 자, 일단 이백원 선수의 얘기를 먼저 드리면 네. 예선전은 너무 옛날 스타일을 고집하다 그렇죠. 오히려 승리가 별로 없었거든요. 그렇죠, 자, 얼마나 이제 변화가 됐을지 기대가 됩니다. 파이트 데뷔 선수는 지금 또 다시 예, 고삐가 풀렸죠. 들어갑니다.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이래저래로 네. 때려놓고 계속 그렇죠. 가져 선수는 안 멈추고 때려요. 자, 이백원 하드 걸렸어요. 하드 걸렸고 여기 다음에서 레이시가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바닥을 부쳤어야 되는데요. 지금은 커틀리 야, 커틀리를 다시 한번 뛰면 이게 바로 네. 이백원 선수 상징하는 그런 기술이거든요. 에서 자, 그런데 역시나 레이지 모드의 집중력 발군의 실력이나 파이트 데빌즈 지금 박수를 치고 있지만 기싸움에도 밀리지 않겠다는 그런 모습이 많이 보였고 딜레이를 무시하는 그런 것들이 계속 나왔는데 그러니까 지금 딜레이를 무시하고 이게 딜레이가 내가 없으니까 상대방이 공격 들어오고 그걸 알고 200원이 지금 네, 보험을 걸었는데 파이트 데빌즈는 한 수 더 내요. 자, 레이지 모드에서 집중력이 정말 좋은 게 파이트 데빌즈이고 그렇죠. 2등 상패 이 선수가 레이지 모드에서 일반 역승을 정말 많이 했던 선수란 말이에요. 그렇죠. 지금 예, 커튼이 3타를 노려봤습니다만 예, 카운트 자리에서 걸리지 않았고 방금 전에는 콩드블레드를 하단을 많이 누르고 바닥 붙었습니다. 자, 하단 날리면서 바닥에 붕괴됐고 그렇죠. 이어서 콤보 역시나 콤보 실 수는 없습니다. 한방 자, 역시나 승리권 이 선수는 정말 이 공격력 네. 기준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기준을 만들면 되는 거거든요. 에이스톤 카운터. 자, 하지만 200원 선수는 안 맞지 그렇죠. 않아요. 측면에서 벽검을 잘 찌르네요. 200원 나와야 돼요. 자, 50톤 때려놓고 계속 오케이. 야, 진짜 제자 저것들이 안 나오는 기술인데 카운터. 자, 하지만 기회 살리면서 1대1 따라가는 200원입니다. 역시 네. 보락보락하게 무너지지 않아요. 네, 200원 선수의 약간의 긴장한 표정이 지금 엿보일 수 있고 파이트 데빌즈 선수는
지금 컵킥을 할 때가 아니거든요. 이건 대회거든요. 아 정말 있어줄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일단 뭐 생각되는 예상되는 범죄 공격이 아니에요. 네. 뭐 컵킥, 승리권, 그렇죠. 뭐 이래저래 올슈터 오히려 네. 더 이제 기분, 뭐 킥공 이런 것보다도 그렇죠. 이상한 기술들 많이 심어놨단 말이에요. 또 컵킥이었어요. 지금 맞을 뻔했습니다. 자 이런 공격의 파지 데뷔 선수 입장에서는 이게 기본입니다. 이게 그렇죠. 기준이에요. 골드 들어가고 네, 멀었기 때문에 공부 안 들어가고 카운트 자 커툴리 3타 카운트 자세로 넘어갔습니다만 그렇죠. 2타 유효타 없었고요. 자 뒤에 잡고 자 잡죠. 아! 됐어. 그러면서 1레이저 블로우로 마무리입니다. 1레이저 블로우 두 방 했고 이병헌 선수는 지금 골드 블레이드 하단에 있는데 그러니까 상식을 뛰어넘는 사람한테 상식으로 넘는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되고 정말 철저하게 방어를 가야 되지만 이병헌 선수도 그런 거 인간성이 있는 선수거든요. 제가 이런 생각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넘어졌으니까 달려들겠지라고 네. 생각해서 이제 하단을 넣었는데 그렇죠. 그게 아니라 날아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지금은 이병헌 선수는 좀 안전하게 컴퓨터 콤보 정말 잘 때렸어요. 자 이렇게 되면 데미지 체력 반열로 빠집니다. 자 그렇죠. 익스커는 익스커서 자 아까보다 코틀리가 네. 한번 나와주지 않으면 역전 힘들 것 같은데요. 그렇죠. 아 헤스턴 뒤잡히고 아 이러면 안 돼요. 자 거리 조절 여차기 자 지금도 더티 스매시 나오다 끊겼었거든요. 그렇죠. 자 역시나 위험한 기술을 난무합니다. 자 아우 옆차기 끝날 수가 있습니다. 자 마무리 한단. 되나요? 자 뒤로 잘 빠졌고 아 마무리 다시 한번 이레이저 블러우로 마무리 지어버립니다. 아 화이트 데비드 선수의 이런 상식은 서울에서는 볼 수 없고 전 세계적으로 이런 플레이는 좀 보기 힘들기 때문에 특히나 대회 때 이런 거 너무 무섭죠. 자 충분히 사고 칠 가능성이 높다는 말씀 드렸죠. 그렇죠. 화이트 데비드 선수가 2승 3패지만 네. 아, 미국에서 오셨어요. 네 지난 시즌에서도 오셨는데 예. 네, 한 번씩 한국에 들어오는데 예, 테크할 때 들어오신다고 하니까 자 이분 아마 또 C그룹에 맞춰서 들어오지 네. 않았을까 그렇죠. 생각이 드는데 가장 그 정도로 정말 많이 팬 여러분들이 오늘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자 역시나 기대에 걸맞는 그런 경기가 선봉에서 만들어졌고 자 지난 시즌 우승팀은 벌써부터 벼랑 끝으로 조금씩 밀고 가는데 네. 자 이 선수를 넘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중견 샤넬 강성호 선수입니다. 샤넬 선수는 정말로 말도 안 되는 레이지 역전승을 가장 잘하는 선수로 지금 정평에 나 있고 이 선수의 전략적인 패턴, 이 선수가 이제 노트를 가지면서 이제 전략을 할 정도로 전략을 짤 정도로 그런 판짝이 능력이 오늘 이런 경기에서 빛을 발하거든요, 사실. 예. 네. 네, 오늘 아, 진짜 오늘 뭐. 예, 네, 저분들이 이제 빌려준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아, 네. 좀 면도는 좀 하시고 하시지. 예, 네. 좀 충격적이었고. 네, 일본 만화에 나오는 캐릭터. 샤넬 예. 선수도 등장했을 때 그런 알리사 복장을 하고 나왔었는데, 그런 여유는 이기고 나서 보여줘야 됩니다. 자, 샤넬 선수가 매 시즌 거듭되면서 조금씩 단단해져서, 네. 이제는 정말 완성의 알리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렇습니다. 디스트리폼으로 한 시즌 흥가더니, 그 다음 시즌 뭐, 하단은 또 재미있고, 그 다음에는 다시 한번 다이나믹 레인지로 네. 또 정상에 올라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성형 샤넬, 그야말로 명 알리사인데 네. 자 이를 상대로 일단 그 창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예. 이병헌 선수에게는 만약 선수가 패턴이라면 샤넬이 두 명 잡고 한 명을 예, 구라가 마무리하거나 이런 패턴 지금 무한맵을 고르고 있는데 근데 샤넬 선수의 약점이 뭐냐 스티브 파이트 데뷔 선수 것처럼 상식을 뛰어넘는 선수들한테 좀 약하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준비하고 있는 네 팀은 모두 무슨 생각을 하냐면 네. 올라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오늘은 1위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그렇죠. 왜냐하면 8강에서 네. A조에 이미 레저 액션과 낮은 스페셜리스트 한 조인데 가장 중요합니다. 1위로 올라가면 거리 들어간 말이에요. 네, 분명히 딜이 될 건데 딜 될 거 알고 꺾기로 딜레이 없는 거 아는데요. 자, 하다 처음부터 많이 재미를 봤습니다만 화이트 데뷔 선수는 에너지랑은 상관이 없습니다. 자, 가요. 맞으면 네. 일어서서 또 가고. 그렇죠. 자, 일단 체력이 있는 한 붙는 게 파티 데뷔의 성격입니다. 그렇죠. 자, 원투 갈가먹기 좋아요. 네, 패닝하고 나서 잡기를 풀었어요. 자, 딜이 되고요. 잡기 잘 푸는 샤넬 하지만 카운터. 자, 카운터 나면 역시나 공격이 터지죠. 고보 왜 네, 정말 잘 때리고 자. 들어갑니다. 들어가고 자 가져 계속 가져 네 어, 자 뭐지? 역시나 이레이저 블로 다시 한번 붙어주고 자 계속 들이대니까 샤넬이 자 원투 거리 조절 능력이 안 돼요. 자 덕기 스매시 그러면서 날고 야 이게 지금 마무리가 됐어. 역전 이게 바로 우승팀의 중심이 되는 저력입니다. 리부트에서 메이트 역을 마치고 리부트에서 근데 저게 정면까지 그러니까 측면일 거라서 그러니까 파이팅 데뷔 선수도 정말 잘했습니다. 그러니까 뛰는 놈이었는데 샤넬은 진짜 나는 선수였어요. 지금은 완전 날아다녔죠. 야 누가 봐도 끝났다라고 네. 생각되는 타이밍에 야 역시 샤넬 다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분위기 한번 타면 속전 없거든요. 지금 분위기 타고 심지어 걸어버리고 야. 자, 첫 번째 라운드 해보고 나서 네. 주도권을 뺏기면 파이트 데뷔 선수에게 얼마나 어려운 경기를 할 수밖에 없는지 알았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 같이 퍼 부어줘야 되거든요, 이렇게. 네, 나쁘지가 않아요. 파이트 데뷔도 한번 당했긴 했습니다만 자, 눈빛이 아직 살아있고 자, 중간으로 카운터 나면 또 콤보 들어갑니다. 조심해야 돼요. 카운터 무서워가지고 못 덤비는 거 알고 들이 갈 겁니다. 들이 될 겁니다. 자, 레이지 모드 만들어줄 건가요? 자, 레이지 모드에 집중력이 있는
화이트 데뷔지인데요. 아~ 하지만 안 되네요. 중단으로 마무리 치어본데 2대5 앞서 나가는 샤넬 강성호 선수입니다. 만약에 3대5로 지게 된다면 이 분위기 그 한방 메테오킹을 맞는 그 순간이 샤넬에게 이길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정말 높여줬습니다. 샤넬 선수가 네. 왜 달라졌냐면 예선전에서 나왔잖아요. 그렇죠. 2대5로 치다가 3대 역전을 3번 했어요. 네. 그 정도로 이제 위기관리 능력이 있는 선수인데요. 다시 그렇죠. 한번 콤보 들어가네요. 거의 끝나가는 분위기가 지금 연출되어 가고 있고 콤보를 약간 바꿨죠. 패턴 뒤잡기 이거는 무리수. 자 기회를 만들어줍니다. 파이트 데뷔진한테. 자 이번에 기회 살려야 돼요. 네. 지금 일방적으로 밀리고 있는 사실은 팀메이크 이후에 그렇죠. 중단 갈가먹기 싸움. 역시나 샤넬의 공격 너무 빠르거든요. 네. 거의 끝나가는 분위기. 자 이르죠 물론 나오기 한방. 전에 또 끊어줬고요. 자 레이지 모드를 안 만들어주고 마무리해. 자 안돼요. 알아요. 잡기. 저 이상한 게임 이상해지는데요. 자 슬슬 잡기가 들어가면서. 네. 자 레이지 직전에 근데 잡기로 마무리 져버립니다. 3대 역전을. 아 마지막에는 예 이그크로 콤비네이션 하단의 3타를 반시계시를 피하면서 잡기에 성공했었는데 정말 본능적으로 지금은 잘 수비를 했었고 정말 첫 라운드 그 한 방이 정말 중요했던 그런 경기였습니다. 자 이백원 선수는 이겨냈지만 역시 샤넬 선수의 관록 앞에서는 네. 파이티 데빈 선수가 이제 명함을 내밀다가 말았고요. 네. 자 이렇게 되면 중견 대 중견 중견전이 빚어지게 되거든요. 그렇죠. 자 1교 8치 남아있는 두 명의 선수가 히나노 정원 선수 세이트 선수 때 네. 과연 어떤 선수 중견으로 나올까요? 네 그렇죠. 같은 캐릭을 갈 수도 있을 것 같고 히나노 정원이 만약에 나온다면 마플 싸워요. 보통 마녀 삼성선은 원투스트리 그러니까 선방 중 아주 세이트. 야 세이트 정말 대회에서 만나볼 수 있는 국내 유일의 간유입니다. 네. 최고의 간유 세이트 최준 선수예요. 정말 심전이 뛰어나고 이 선수한테는 하단 공포증이 있을 정도로 하단은 정말 계속 심어놓은 다음에 어퍼 한방 때리고 간유가 보여주는 그런 정말 간유가 콤보를 정말 많이 다는 거야. 이런 느낌이 부정적인 그런 콤보력을 자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제 우리나라와 비슷한 실력을 가진 나라가 일본에서는 간유가 그나마 좀 많이 나왔고 그렇죠. 전통 캐릭이기 때문에 과거에 좀 이제 여러 대회에서 간유가 우승한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네. 우리나라에서는 간유 보지 못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렇죠. 간유의 새 역사를 쓰고 있는 게 세인트고 네. 무려 첫 시즌에도 6승 3패 네. 내가 얼마나 간유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는지 제대로 보여줬었거든요. 1급 8치 조가 지난 시즌도 그렇게 좋은 조가 아니었어요. 아 힘들었죠. 네. 네. 그런 조에서 간유란 캐릭 갖다가 이런 승을 쌓을 수 있다는 건 세인트 선수밖에 없었고 아 이벤트 매치에서 캐캐레아 팀에 네, 팀에서 한 명 나왔었습니다만 간유가 그렇지만 이렇게 그러니까 정말 정식적인 대회에서 간유가 엔트리상에서도 한 5명이 뭡니까? 한 명, 두 명 보기 힘듭니다. 자, 많은 선수들이 간유를 손을 대지 않는 이유는 당연한 겁니다. 어렵고 네. 분명히 좋다는 생각을 안 하는 건데 과연 이 선수의 간유 세인트의 힘이 마녀 삼총사에게도 통할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상대는 샤넬입니다. 네, 샤넬의 움직임, 횡신을 잡을 수 있는 건 대치객이라는 이제 양손이 있고 그걸 깔아두고 하단은 들어갈 텐데 자 시작하자마자 파인트 가젠트에서 잡기 들어갔습니다. 풀어버린 거예요. 수비 좋아요 세인트 기차기 간유가 잽이 강하기 때문에 잽으로 그렇죠. 갉아먹다가 벽으로만 보내서 기차기 전척길만 나오면 되는데 그렇죠. 자 그 전에 이제 분위기 작업이 중요하거든요. 스톰 너무 아파요. 아 이거 눈이었죠. 자 안되죠. 기다리다가 오히려 뛰어오는 건 샤넬입니다. 바운드 시키고 안전하게 콤보 가죠. 자 뒷폼에서 계속 중단 상단 안 통하죠. 예 대치까지 마치고 한방 어퍼 짧아요. 자 이게 문제 거리 재기 네. 빠른 움직임 백대시를 비롯해서 거리를 잘 재고 있어서 그렇죠. 자 어퍼가 통하지 않는데요. 들어 올리는 거 예상하고 자 레이지에서 한방 자 여기서 중요해요. 여기서 첫 번째 싸움인데요. 역시나 레이지 다시 한번 역전입니다. 샤넬입니다. 아, 중단 발차기를 예, 각이 워낙에 크다 보니까 지금은 정말 안전하게 하려고 발 한번 내밀었을 뿐인데 이 시조 특히나 샤넬한테는 예 1mm만 있어도 미치고 들어갑니다. 레이지까지는 쉬운데 그렇죠. 거기서 눕히기가 힘드네요. 그렇습니다. 거리제기가 너무 좋아요. 세이드 분명히 준비는 많이 했습니다만 지금은 샤넬도 만만치가 않고요. 그러니까 간유가 이제 좀 어려운 게 잽이 느리니까 그렇죠. 붙었을 때 심리전이 굉장히 잘해야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갉아먹히다 보면은 네. 어느새 체력 바닥으로 붙는 상황 안 주는데요. 자 뒷폼 다시 한번 하단 딜캐 좋고요. 이번엔 여기서 빠져나와 뿌려 아 일어나나 미니언업고 끝자락이 맞았네요. 그렇죠. 어퍼는 지금 계속 노리고 있고 안 돼요. 예, 네. 다시 한번 무너집니다. 2대0입니다. 그러니까 샤넬의 작전은 어퍼를 버리고 하단을 쓰겠지는 하단은 움직임으로 피하고 어퍼는 막아서 때린다. 그러니까 세인트를 반대로 생각했던 거예요. 내가 하단을 계속 심어줬으니까 여태까지는 네. 중단을 계속 하면 열리겠지 했는데 오히려 생각을 샤넬이 계속 지배하고 있습니다. 일단 중요한 건 거리제기가 완벽하다는 네, 거예요. 네 그렇죠. 뭘 다 해야 띄우는데 네. 자 다이나믹 레이드 자신의 트레이드마크로 네. 마지막 한 번의 동그라미를 위해서 달립니다. 패턴 일부러 이상하게 되는데요. 돌려주죠. 아 지금 역가동 누린 패턴이었군요. 자 원
방향성이 점점 이 바퀴 지는데요. 자, 프레임 싸움에서 이기지 못하고 있는 간유입니다. 센티. 어퍼 안 맞아요. 어퍼 오히려 거리제기 본인이 네. 뛰어버리는데요.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자, 마무리. 경기에서 마무리입니다. 또 한 번의 3대 0을 만들어내는 샤넬. 야, 이게 마녀 선수단의 저력이고 샤넬과 구라의 완벽한 콤비네이죠. 샤넬이 다소 만약에 좀 가끔 선수기 때문에 사람이기 때문에 훌리면 그걸 정말 잘 캐치하는 게 구라. 그리고 야. 그 틈도 안 주는 샤넬. 이 조합이기 때문에 마녀 선수가 우승할 수도 있었고 다시 한번 우승 후보로 거론되는 겁니다. 정말 산전수전 다 겪은 네. 정말 완성형 알리사 샤넬이 중견에 있고 오히려 통말러브를 능가한다는 평가를 요즘에 받고 있는 구라 선수가 대장으로 마녀 삼총사. 네. 자, 이 두 명을 잡아내려면 1987의 대장 히라노 정호 선수가 해줘야 돼요. 네, 지금 한쿠마 선수가 다승 28위로 지금 5위를 기록하고 있고 히라노 정호 선수가 지금 25승. 그러니까 오늘 활약하면 다승도 순위도 바뀌고 올라갈 수 있는 증거가 되는데 알리사 대 알리사는 정말 독특한 싸움이기 때문에 샤넬 선수와 히라노 정현 선수가 어느 정도 알고 있느냐. 예, 알리사는 정말 특이한 케이스의 경기가 예, 펼쳐집니다. 선수들의 입에서 네. 모르고 내리는 알리사의 최고봉은 말이 두 명의 선수입니다. 그렇죠. 샤넬 그리고 히라노 정현 두 명인데 네. 자 이거는 팀의 어떤 승패를 떠나서 알리사 계보를 잇는 최고자들 겨루는 그런 대결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샤넬 선수는 근데 좀 색깔이 다르죠. 공격전과 패턴형 그리고 레이징 모드를 정말 잘하고 히라노 정현 선수는 정말로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걸 뺏기지 않겠다 이런 스타일. 정말 에너지 관리 정말 잘하고 답답하게 만들고 잘 굴고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자, 말 그대로 다이나믹 레인지라던가 이런 걸로 띄워서 한 방을 노리는 샤넬과 네. 자, 팀리크를 동반해 갈가먹기 다른 네. 히라노 정원. 알리사지만 다른 느낌의 두 명의 알리사. 그렇죠. 근데 전장을 러스티 가시아를 선택했어요. 네, 그러니까 뭔가 생각이 있다는 겁니다. 좁은 맵을 골랐다는 건 사실 알리사의 알리사는 너무나 행신각이 좋기 때문에 도망가는 싸움을 했을 때 거리 능력은 샤넬이 한 수 위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붙어서 싸우면 붙는 싸움의 방어는 히라노가 위다 이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 시작하자마자 니니어 맞고 시작합니다. 팀리크 알고요. 자, 짧은 머리에 노란색이 샤넬이고요. 네. 검은색이 긴 머리가 히라노 정호 선수의 알리사입니다. 그렇죠. 가위가 먹기는 히라노가 한 수위고 한방 때리는 거 샤넬이 한 수위인데요. 자, 이렇게 벽으로 밀렸을 때 네. 그렇죠. 이게 바로 위기관리 능력이란 말이에요. 많이 아프죠. 많이 아프죠. 여자 캐릭이라도 다 들어가는 콤보를 때려주고요. 자, 다 때려주고 붙어서 네. 이런 가위가 먹기를 원하거든요. 히라노 정호 선수 일단 붙어서 죽어받는 이런 원투 싸움을 원해요. 자, 거리 그렇죠. 조정. 이게 바로 히라노 정호의 단단함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처음에 정말 많이 맞았고 샤넬 선수는 정말 강력히 밀어서 붙였습니다만 마지막 싸움에서의 방어력 그리고 집중력은 히라노 정호 선수가 지금 조금은 앞서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자, 샤넬 선수가 아무리 최고의 알리사로 평가를 받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렇죠. 이번 경기 지면 또 그런 얘기 들어가거든요. 그렇죠. 자, 자존심 싸움이에요. 잡기는 한 수 위죠. 히라노 정호는 저런 거 거의 걸려주지 않는 선수. 자, 딥링크에서 계속해서 노리고 있습니다만 딥링크를 하다가 컷킥을 맞을까봐 결국 한방 노리거든요. 선수들이 같은 캐릭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딥링크도 거리제기가 동반이 안 되면 말씀해주신 대로 뛰어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자, 이번 방어 쉽게 조심하는 모습. 쉽게 가져가나요? 쉽게 가져가나요? 자, 던져치고 날르고. 자, 근데 벽이기 때문에 나와야 되거든요. 나왔어요. 네. 하단이 지금 버리고 있는 히라노 정현 선수가 너무나 에너지를 많이 갉아먹혔습니다. 자, 보세요. 예. 딥링크 완벽하게 해서 기다리죠. 그렇죠. 딥링크를 지금은 시계방향을 피했고 같은 싸움에서 패턴을 걸고 싶은데 패턴을 걸기 전까지는 쉽게 해서 견제 싸움을 계속 들어가게 되는데 그 견제를 한 방을 노리자니 맞고 때릴까봐 그게 무서운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거리를 두고 붙는 작업에서 샤넬 선수의 유효타가 계속 나왔고 그렇죠. 자, 그걸 안전하게 붙어서 또 갈가먹기가 돼야 히라노 정호 선수가 웃을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노렸는데 이걸 오히려 돌린 게 역시나 네. 기가 힘들어요 지금. 그렇죠. 중단은 맞아주지 않는데 그렇다고 중단 안 할 수도 없고 하다 이제 커킥 이런 게 무서울까봐 지금 참았죠. 자, 이런 거 보면은 딥리크 이제 쉽기가 어려워지거든요. 어퍼를 안 쓰는 건 어퍼가 닿지가 않습니다. 오다마저나 말고는 어퍼가 안 닿으니까 이런 식으로 부스터 공격이 돼야만 붙을 수가 있는 상황. 하단 서로 잘 맞고 하단 맞고 하단 들키 하는 거 보세요. 하단! 자, 하단 노리고 중단. 자, 이러다가 또 이제 커킹을 노릴 수가 있어요. 안게 되면 자, 이렇게 다이나믹 레이지 한방 레이지 모드 만들어주고 자, 레이지에서 마무리까지 나와! 커버 마무리가 됐습니다. 역전입니다. 야, 히라노 야, 이 한방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서로 그러니까 다 알아요. 서로 다 압니다. 알 거 다 아는데 다 아니까 이런 생각 나오는 거고 샤넬의 정말 그런 전략 반짝이를 히라노 정현은 알고 있네. 같은 알리사 유저이기 때문에 공감대가 있습니다. 야, 방금 라운드가 더더욱이 아쉬운 거는 네. 자신의 트레이드마크 다이나믹 레인지를 때려놓고 그렇죠. 역전당했다는 거. 네. 자, 다시 한번 다이나믹 레인지 나왔어요. 자, 다이나믹 레인지로 계속 때리고 있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냐? 자, 오늘 벽은 중요하지 않아요. 정말 그렇죠. 잘 나왔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2대 가나요? 마무리 2대입니다. 지금 샤넬은 파인트 가젠트와 예, 트랜스 에머라든가 뭐 이런 벽에서의 강력한 모습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만
중요한 건 다이내믹 레인지가 계속 성공하고 있다는 점. 그렇습니다. 근데 희나유정현은 그걸 두 번이나 맞았다는 건 맞은 사람이 더 아픔을 알기 때문에 오히려 희나유정현이 이제는 노릴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네. 다이내믹 레인지가 분명히 머릿속에 있는데요. 그렇죠. 자, 그런 것들을 역용해서 오히려 이제 하단으로 이제 샤넬 선수는 밀어넣을 수가 있는 거고요. 패턴 들어가겠죠. 서로 알기 때문에 이상한 심리가 들어갑니다. 자, 일단 붙겠죠. 붙으려고 할 텐데요. 붙죠. 샤넬을 노리고 있어요. 계속해서 노리고 있습니다. 그거는 히나유정현 선수가 알 거예요. 자, 하단 리겨너클. 그러면서 그렇죠? 이제 근접에서 한방 노릴 겁니다. 분명히. 자, 이러면서 이제 다이나믹 레인지 큰걸 노리는 게 샤넬이고 네. 붙으려고 하는 게 히아노 정원 선수예요. 자, 자, 그죠. 주고받기 유효탄의 히아노 계속 다시 한번 붙죠. 그렇죠. 잡기. 자, 이거 좋았네요. 여기서 패턴. 자, 아, 참아요, 자. 참아요. 서로 참아요. 지금. 자, 위험했어요, 위험했어요, 위험했어요. 누리고 있어요. 샤넬 누리고 있어요. 레이드 직전, 레이드 직전 샤넬의 큰 감방이 필요한데요. 그렇죠. 자, 끝났다. 끝났어요. 자, 평에서 평에서 마무리 되나요? 한방. 스코킹 한방. 마무리. 샤넬이 올킬하네요. 네, 샤넬이 올라가면서 1단 순간으로 올라가고 정말 기만되는 경기였습니다만 공 좀 뜨는 상황에서 끝까지 참음으로써 샤넬이 올라가고 히나유정현 선수는 예, 알고는 있었습니다만 같은 캐릭 싸움에서의 변수, 예, 날랐던 걸 잽으로 캐치했던 그런 상황, 그리고 공부를 놓치지 않는 샤넬의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언젠가 붙을 거다. 네. 붙어서 갈가먹기 싸움을 갈 거다를 이용해서 네. 모든 걸 기다릴 때 띄웠거든요. 그렇습니다. 마지막에 크게 주요하면서 샤넬 선수가 루키에 성공했고 역시나 승자전으로 가장 빠르게 올라가네요. 마녀선수사. 아, 마녀선수사 정말 강력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정말로 단단해졌습니다. 네. 이제 완성형 알리사가 정말 됐어요. 그렇습니다. 올킬 1Q87 뭐 물론 대회 경험이 그렇게 많은 팀은 아닙니다만 선수들의 어떤 개개인의 능력치를 보면 정말 훌륭한 팀인데 이 선수들을 그렇죠? 올킬했단 말이에요. 네, 히나유정현 선수를 제외하고 세인트 선수랑 페이트 데비 선수는 선수들이 그러니까 특히나 이 팀 자체를 정말 무서워합니다. 두려워하는 그런 팀인데 아, 마녀삼총사는 정말 특히나 샤넬 선수의 그런 활약으로서 아, 승자전 그냥 올라가 버렸네요. 자, 정말 16강 시조 1경기부터 뜨겁게 달궈져 있는데요. 두 번째 네. 경기를 보시면은 이 느낌이 폭발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정말로 스타일 강하고 네.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오래오래 자리 잡았던 선수들이 등장을 하거든요. 어느 팀이 네. 준비하고 있는지 선수를 공개합니다. 자, 돌아온 크레이지 동팔이 보유된 타나투스부터 나오네요. 그렇죠. 그리고 대구 팀들을 묶이니까 격투명과 대구가 사실 레전드 팀의 통발러브 무릎선수를 제외하고 별로 나오지 않아서 다시 한번 뭉쳤고 그 선봉의 크레이지 동팔 그리고 MB 히데토까지 다시 한번 뭉쳤습니다. 그러니까 경상도 팀의 1987은 네. 약간 좀 신형 엔진이라면 네. 타나투스 관록의 어떤 그런 느낌이 묻어난 세 명의 선수란 말이에요. 그렇죠. 거의 30대를 바라보고 있고 이제 새해가 바뀌었기 때문에 너무 선수들도 있고 그만큼 관록 철권을 얘기했을 크레이지 동팔 선수 정말 빼놓을 수 없는 그런 선수인데 이 선수가 다시 한번 돌아왔고 히데토 선수 그리고 MB 선수가 잭이랑 폴로 돌아왔습니다. 말 그대로 청춘을 철권에 바친 네. 그들이 뭉쳤고 자 지난 시즌 탈락하면서 네. 정말 많이 슬퍼했고 네. 최근에 또 세계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뒀던 와이웍스 네 정말로 이 팀이 탈락했던 게 지난 시즌의 변수였었는데 다시 한번 돌아왔고 문제는 와이웍스는 아뚱 선수가 태켄 크래식 무대에서는 검증이 안 됐다. 뭐 다른데 여타 대회에서는 잘한 선수로 알려져 있지만 그리고 냉면 선수인가 나라코프 선수가 이제 캐릭의 한계를 다시 한번 돌파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게 관건이에요. 네, 뭐 예선전에서는 냉면 성인이 정말 좋은 성적을 보유하면서 네. 팀을 본선에 올렸는데요. 자 일단 관전 포인트 올해 공백기 이게 네.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선전은 매번 참가했지만 올라오질 못했기 때문에 이 공백기 방송 무대 위에 공백기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네. 그리고 크레이지 동팔의 공격력이 나오지 않는다면 와이웍스는 네. 정말 넘기 힘든 산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지금 그러니까 와이웍스 입장에서 냉면성 선수가 정말 뒷받침을 잘해주고 있습니다만 네. 티켓크리시에서 한 명이 잘해서 올라가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특히나 시조기 때문에 좀 그런 게 불안하다고 할 수 있겠고 타란토스는 역시나 크레이지 동팔의 공격력 예, 이게 살아난다면 정말 무서운 팀으로 변모가 됩니다. 정말 한이 서려 있는 여섯 명이 등장하는 대결입니다. 그동안에 뭐 주인공의 역할도 했었고 많은 팬 여러분들의 사랑을 받으면서 테켄 크리치 무대 위에서 정말 승승장구했던 이들이 그렇죠. 최근에 경기력이 좀 하락되면서 그냥 어려운 시간을 보냈거든요. 그렇죠. 다시 한번 도전하는 이 두 팀의 대결 어느 팀이 살아나면서 승자전으로 올라갈지 현장 여러분들 안내해드립니다. 고통이 뼛속 깊이 찾아들 때 기회가 오는 법. 비워내고 싶은 그 고통이 온몸으로 흐르면 눈물이 마르게 할 것이다. 거세게 뛰는 심장소리를 느끼고 싶다면 그까지 고통쯤은 가볍게 날려버려라. 사나이에게는
물러설 수 없는 싸움이 있다. 태킹 클래시. 승자전에 도전하는 오늘 두 번째 주인공들 여러분의 큰 박수로 불러보겠습니다. 예필식, 우리 앞을 가로막는 자들에게 죽음을 선고하러 왔다. 가슴 속에 커다란 꿈이 불타고 있는 한 결코 두 번 지지 않겠다. 암흑 속에서 천장을 지배하는 죽음의 신 타나토스. 대구 부산게임장 소속 폴의 히데토, 잭의 MB, 카즈의 크레이지 통팔. 이 빛을 사납게 옮겨두던 패배의 기억은 이미 사라졌다. 오로지 승리를 향한 패기의 열정으로 잃어버린 명예를 찾겠다. 한결을 넘나드는 냉혈한 승부사 Y-Works. 전복 게랜드 소속 아스카의 압둥, 로즈의 냉면 성인 머덕의 나라코. 과연 오늘 경기에서 어느 팀이 승자전에 올라가게 될 것인지 여러분 큰 박수로 두 번째 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정말로 이 무대를 다시 올라서기 위해서 안 보는 거는 구슬땀을 생각하면 오늘 경기 무조건 이겨야 됩니다. 그토록 원했던 방송 무대를 다시 받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공교롭게도 두 팀이 공백기가 정말 많은 팀이라고 이제 분류가 되는 그런 팀이고, 다시 한번 부활을 위해서 하필 또 시즌에서 그런 팀, 같은 팀의 성향이 만났습니다. 자, 정말로 많은 팬을 보유하고 있고, 네, 돌아온 영웅들입니다. 자, 그렇죠. 타나토스인데요. 먼저 선봉엔 폴을 사용하는 히데토, 김대훈 선수예요. 이번 시즌 사실 폴의 활약이 좀 두드러졌고, 그 선봉장을 맡고 있는 히데토 선수 같은 경우는 정말 이기기 위한 그런 전략적인 플레이, 그리고 정말 안전한 콤보를 자랑하고 있는데, 이런 팀의 타나토스에서 어떻게 보면 정말 중요한 선수인 게 크레이지 동파를 갖고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이런 선수가 필요한데, 이 선수가 1번으로 풀로 활약합니다. 자, 빛책입니다. 말 그대로 네. 본선 무대로 올라오기 위해서 사용된 카드였고요. 네. 자, 이를 상대하는 와이웍스의 선봉은 최고의 머덕 나라코프네요. 아, 나라코프 선수도 예, 26승으로서 정말 다승의 5위 향해서 달려가고 있고, 공교롭게도 이 선수는 예전에 폴의 초고수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 대결이 자존심이 걸린 그런 대결로도 압축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네. 나나모프 선수가 먼저 명성을 얻은 건 폴이었거든요. 그렇죠. 자신이 누구보다도 폴에 대해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네. 자, 이 선봉전에 대한 자신감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자, 하지만 히데토 선수의 폴은 정말 단단하고 이 선수만의 느낌이 물씬 풍기는 그런 폴이란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까? 히데토 선수는 어퍼라든가 예, 이질풍이라는 뭐 상대 대표성 기술을 많이 쓰고 안전하게 현혈이라든가 보통 뭐 질풍분격 이런 식으로 좀 간단하면서도 데미지를 효과적으로 뽑을 수 있는 그런 패턴을 쓰고, 나라코프 선수는 정말 뗄 수 있는 모든 기술을 다 쓰고 마지막 한방 아트몬퍼스터라던가 뭐 요즘에 레그시셔스에서 한방 콤보까지도 다양한 패턴을 섭취하고 나왔죠. 지금은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네. 자, 정말로 그동안에 어려움이 많았던 캐릭터들이고 어려웠던 선수들입니다. 네. 정말로 많이 노력해서 결국 다시 올라왔거든요. 네. 자, 다시는 다시 한 번의 그 예선전 네. 치르기 싫을 것 같은데, 자, 그러려면 살아남아야 돼요. 네, 무한맵이 나왔고, 무한맵에서 자, 원래 마운트라든가 뭐도 지금 도망가는데요? 나선에서 나라코 선수가 이렇다 아닌데 마운트. 자, 마운트 왼손 오른손 오른손에서 그렇죠. 자, 이 패턴 들어갑니다. 하단 가볍게 아톰이 노려봤을 때 맞지 않고요. 잡지 풀고요. 폴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자, 일단 갈가먹기를 좀 이제 폴은 해야 되는데 네. 더 큰 걸 노리기 위해서 깔아둬야 되거든요. 이렇게 그렇죠. 자, 그 전에 많은 데미를 내줬어요. 일단은 자, 히데토 선수 아 작게 자, 아톰이 자, 레이지 한방 들어올리고 레이지 만들어주나요? 자, 안 만들어주고 자, 볼까요? 한방 아, 마지막에 맞았고요. 이제 바벨론으로 봤는데 그렇죠. 자, 기상신이 좋았습니다. 히데토 군건 맡기고 딜게 못했지만 네그시에서 밝게 마무리 안 되고 자, 오히려 레이지가 오히려 위험한데 화단 마무리. 네, 지금은 원템을 때리고 심리를 걸려고 했습니다만 나라코프 선수가 에너지의 위점을 예, 파악하고 먼저 반항하는 모습 좋았습니다. 자, 지난 시즌 탈락 이후에 레그시저스를 이제 사용하게 되면서 좀 더 단단해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나라코프인데요. 네. 자, 첫 번째 라운드 역시나 그런 레그시저스 스킬 활용이 눈에 띄었어요. 그렇죠. 예전에 사실 바이스온이나 크레이곤 이런 기술 많이 썼는데 와, 곱게 콤보 머덕이니까 너무 많이 달죠. 자, 아, 근데 짧았어요. 짧았습니다.
자, 자 이게 대신 좀 잘 땡겨줘야 되는 것 같는데 그 작업이 안 됐네요. 키린 선수 예선전에도 이런 모습이 약간 나온 적이 있었죠. 그렇습니다. 거기서 경력장에 안 들어가면 놓쳤던 경기가 있는데 그렇습니다. 자 오늘 잡겨 두 번째 들어갑니다. 아트랙버스터. 자 여기 다른 패턴 들어가겠죠? 그렇죠. 패턴 다른 자, 패턴. 자 역시나 하늘을 생각하면 다른 또 뭔가를 던지는 역시나 모델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요. 다른. 그렇죠. 첫 경기에도 긴장하는 모습이 보여지는 건 앞으로 너무 싸니 많고 예 나라코 선수가 일본을 나왔다는 건 폴, 머더, 카지아를 다 알고 있고 크리스틱 공팔 선수한테 강력한 몸무게를 보이고 있는 게 나라코 선수이기 때문에 일본에서 올킬 하겠다는 의지예요 지금. 야 정말로 공격 일변대 화끈한 공격을 그렇죠? 보여주는 크레이지 동팔이라고 할지라도 그렇죠. 안전성에서만큼 떨어지기 때문에 선봉률이 중요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근데 아직까지 나라코 컨디션이 너무나 좋아 보입니다. 잡기에서 지금 그러니까 타격이면 타격 잡기 마운트 캐스 비치자세에서 언제든지 마운트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지 압박감을 주는 거죠. 네 머덕이 저런 움직임이 나오는 게 사실 힘든 캐릭인데 내가 니슬링에서 자세에서 자 기상을 노려봐서 다시 한번 니슬링이 심어봤습니다. 일어나지 그렇죠? 않았었고 자, 어, 자 어프 뛰었습니다. 두, 두. 자 데미지 빼야죠. 레이지까지 가나요? 변격장까지 잘 때렸어요. 자 일본 레이지 안 만들어주고 여기서 잡기 잘 풀어요. 어? 자 한 번 더 한 번 더 들어가야 되는데요. 그렇죠? 한 번 더 기아 잡기 자 들어가시면 끝났거든요. 끝났어. 마무리됩니다. 자 내려찍으면서 마무리 3대0. 아 히데트 선수는 지금 머덕에 대한 경험력이 좀 부족했던 게 좀 티가 났었고 그거보다 월등한 나라코퍼의 폰에 대한 이해력 그게 한 수 위네요 지금 경기는. 자 정말 지피지기면 100점 매승이죠. 네 잘 알고 있다 보니까 그렇죠. 빈틈을 노렸고 준비했던 패턴의 나열이 좋았어요. 네 그렇습니다. 심리전 하나 던져놓고 그에 상응하는 뭔가를 다시 터치던지면서 네. 자 3병 일방적인 승부를 만들어냈습니다. 네 지금 방금 푸싱 카운터를 지금 냈다고 지금 간중서에서 얘기해주고 있는데 예, 볼 줄 아는 거고 푸싱 카운터가 나게 되면 어퍼가 들어가게 되거든요. 크레인 동파 선수가 나오고 있는 모습인데 자 드디어 돌아왔습니다. 네. 정말 최고의 공격력, 최고의 카지아. 자, 정말로 어떤 사나이의 느낌을 제대로 전달하는 그런 카지아, 크릭동팔이거든요. 네, 사실 전적으로만 보면 네, 좀 좋은 건 아닙니다만 예선전에서 활약을 보면 충분히 이 정도의 기대치를 받고 있는 선수가 크릭동팔 선수죠. 정말로 예전의 스타일은 말이에요. 네. 부러져면 부러질지 휘어지진 않을 거라 그런 느낌을 많이 줬다며 그렇죠. 예선전에서의 늦게 크릭동팔은 많이 유연해졌어요. 네, 많이 정말 유들이 있게 경기를 하고 있고 그런 모습. 근데 나라코 선수가 크릭동팔 선수한테 강력한 모습을 갖고 있거든요. 이 트라우마 빼고 타라투스가 살아남을 수 있으라면 이 경기 무조건 잡아야 됩니다. 자 정말로 뒤에 이어서 기다리고 있는 선수들도 대단합니다. 뭐 네. 압둑냉면성이 그렇죠. 넘으려면 자 일단 무조건 나라투스 잡아야 되는데요. 네 이 선수의 기여권과 조풍권 그리고 조풍이 워낙 빠는데 문제는 뭐냐 나라코프 선수가 예 몽골리안 점을 정말 기가 막히게 때리기 때문에 조풍을 피하고 그거 염두에 둬야 됩니다. 자 맵은 예 가장 넓은 맵으로 골랐고 크리스토파 선수의 움직임과 어우 시작하자마자 나코프 선수가 강력하게 몰아붙이는데요. 자 니슬링 때려봤습니다만 조풍 그렇죠. 때려넣고 밀고 드는 크레인 동판. 자 대종에서 네 머리 조절 오늘 나라코프 선수가 많이 좀 참아요. 확실히 참는 건 참습니다. 안 자, 가면서 그리고 원래는 기원 초풍이 크레이지 동파를 떠오르게 하는 가장 큰 기술이었는데 그렇죠 기술 그런 것보다 이제 많이 좀 이제 안전하게 때리거든요. 자 마운트 때 잡으라고 자 더블러퍼 콤보 잘 때리고 자 볼까요 내려찍고 대중의 발길까지 자 이때 초풍을 누릴 겁니다 나라코프는 알고 있는데요 더블러퍼 자 그런데 들어가다 더블러퍼 들어오기 때문에 안전하게 네. 첫 번째 승리 가져가는데요 크레이지 동파 그러니까 머덕이 원래 원투 판정이 높기 때문에 기형권이라든가 더블러퍼가 좀 예, 요주의 기술이긴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요주를 분명히 했어요. 주의를 분명히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레이지 동파 선수가 워낙에 잘 되었어요. 원래 그 풍신유의 잔뼈가 굵은 선수들은 타이밍이에요. 네. 조풍이건 더블러퍼건 타이밍으로 말하는데 더블러퍼 자 더블러퍼 벌써 세 번째 지금 세 번째 지금 세 번 맞았다는 거 에너지가 없다는 얘기고 글쎄요 지금 잡기를 할 수가 없죠. 기억한 기원초 기원초풍 야 머덕이기 때문에 기원초풍은 왜 이렇게 많이 달려요 야 마무리 다 날 마무리 한방 컴벌 아 머덕으로 태어난 게 이럴 때 죄라고 얘기 드리는데 자 잭타 머덕 쿠마 정말 비운의 캐릭이 이럴 때 나타납니다. 자 역시나 공백기에 네. 얼마나 더 단단해졌는지를 벌써 두 개 라운드에서 증명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자 더블포 세븐의 기원초풍 한번 나왔습니다. 콤보가 날라요. 예 콤보가 정말 예술이고 말도 안 되는 콤보를 떼게 되니까 자 보는데, 규축 붙을 것 같으면 그렇죠. 규축 그런데 마운트 풀어주고 풀면 그만이거든요. 아, 방어도 좋은데요 크린동팔 아, 나코 선수 움직임이 현저히 나빠졌어요. 제가 옆차기 맞췄습니다만 지금보다 지금 더블 어플을 세 번 맞았기 때문에 그렇죠. 뭔가 지금 아 두려움이 있거든요 움직임에 그렇죠. 자 레그시어스에서 패턴 걸어집니다. 아 지금 카운터로 걸렸고요. 나 옆으로 피하는 거 잘 골라줬죠. 네 지금은